아이고, 삽목하고 개체수 늘리고 하면서 제가 한 이틀 물도 안 준다고 했는데 거기서 제가 세상에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으니까 좀 짠하고 미안하고 막 그러네요. 이거 꽃 피운 거좀 보세요. 이게 초화화가 초화화 풀초자에 꽃화자가 두 개입니다. 이렇게 물도 안 줬어요. 지금 바짝 말랐죠. 보세요. 이 상태에서도 이렇게 꽃을 보여주고 있어서 미안해서 내가 약간만 저면해줘야 될것 같아요. 어머나 세상에 미안하고 고맙고 예쁘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행복하게 시작하셨지요? 여기 광양은 태풍의 영향으로 비도 엄청 오고 바람도 엄청 불고 이 가녀린 채송화 목이 부러질까봐 걱정될 정도랍니다. 막 소나기가 붙다가 또 조금 나아졌다가 계속 반복하고 있네요. 장마 때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입이 무사히 넘겨줘야 될 텐데 조금 걱정이 되네요. 이 초화화도 얼마나 가녀린지 제가 안으로 들여서 살짝이 피신에 뒀다가 내친 김에 이 작은 분에서 자라기 때문에 조금 개체수도 늘릴 겸좀큰 분으로 요 옆에 분으로 옮겨주고요. 여기 목대 아래쪽은 그냥 여기서 키울게요. 그런 과정 함께 해주세요. 바람이 굉장합니다. 이 초화화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 이 작은 분층 거의 콩분 수준이죠. 분에서도 이렇게 채송화처럼 잘 자라서 이렇게 이쁜 꽃들을 활짝활짝 피워주는 예쁜 아이랍니다. 아, 참 키우기도 쉽고 손도 안 가는 아이인데 번식도 잘해요. 오늘은 꽃대도 자르지 않고 제가 이렇게 잘라서 꽂아두면 또 뿌리 내리고 또 이쁜 꽃 피워주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너무 착해요 얘들이. 이렇게 자르고 자르고 얘는 키가 너무 커서 두번 잘랐죠. 이렇게 얘는 또 이렇게 잘랐으니까 밑에 새순들이 엄청 잘 자라겠죠. 여기 자른 자리 옆에는 또새 가지들이 또 나올 거예요. 원래 생장점을 자르면 그 에너지가 옆으로 퍼지기 때문에 옆에서 또 새롭게 가지를 내고 더 풍성해집니다. 그런 화초 조금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침없이 잘랐습니다.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를 때는 과감하게. 키가 조금 있는 아이들도 제가 또 자르겠습니다. 그대로 안 심고요. 이렇게 잘라서. 그러면 사치가 점점 늘어나겠죠? 이렇게 키를 비스듬하게 맞춰서 이렇게 꽂아주겠습니다. 또 하나 더 있는데 여기 애들은 뿌리가 있는 아이들이라 이 아이들을 중심에 심어주고 테두리로 가장자리 쪽으로 이제 삽수들을 같이 심어줄게요. 전혀 얘들이 까다롭지도 않고 정말 채송화처럼 쏙쏙 잘 커요. 채송화는 한번 뿌려놓으면 여기저기 계속 아이들이 번지고 잘 자라잖아요. 얘도 생긴 것도 비슷하게 생겼죠. 잎분이 조금 널찍한데 심어두면 얘들이 씨가 떨어져서 또 나고 또 자동으로 또 개체수가 늘어나고 그런데 요 아이는 그냥 베란다에서 키워볼 작정이기 때문에 더큰 분으로 심지 않겠습니다. 위에 그 산흙이에요. 그냥 마사토 그런 부엽토 기가 거의 없는 그런
흙인데 그 흙을 위에 한번 덮어주고요. 아래 흙도 그냥 있는 짜투리 흙들 그냥 쓰셔도 얘들이 무리 없이 잘 큽니다. 뭐 다듬고 그러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구멍 내서 이렇게 하나씩 꽂아두면 돼요. 이거 잘랐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조금 저는 잘라서 말리지도 않고 바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이틀만 물을 안 줄게요. 한 이틀 정도 물을 굶기고 흙도 마른 흙이에요. 이 삽수들을 그냥 잘게 잘라서 합니다. 살짝이 너무 얇게 묻지 마시고 조금 묻어놔야지만 뿌리 내리기가 용이하겠죠. 또 얇게 묻어놓으면 애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뿌리 내리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살짝이 깊다 싶게 묻어두면 애들이 알아서 뿌리 내리고 금방 여기 보세요. 금방 하나 되겠죠. 그만큼 키우기 쉽고 꽃도 여리여리하고 잎 색감도 예쁘고 제가 극찬하는 아이입니다. 또 마당에나 정원에 심어 놓으면 얘들이 키가 쑥 커서 또 꽃대를 이렇게 길게 내주잖아요. 그러면 여리여리하지 않는 여자라 또 여리여리한 거 보면 또 좋아합니다. 이쪽으로 심을게요. 여름에는 너무 상토 성분이 삽목할 때도 상토 성분이 이 많은 흙에다가 꽃꽂이를 하거나 삽목을 하면 애들이 물음이 오기 쉬워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척박한 흙, 거의 거름 성분이 없는 흙에다 하면 성공률이 높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거의 다 심었습니다. 벌써 풍성해 보이네요. 이렇게 뿌리 내려서 예쁘게 성장한 다음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이 이름은 초화와 번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에 이쁜 모습 다시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